연하는 이제 감으로 사이드는 링거로 시세도 연하제로 손상모로 진행했고 한 5분만 보고 한요 정도 1cm 정도 하고 빗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거의 120도 되고 이 글러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거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. 막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과학적으로 한 120도 가량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게 딱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꺾어. 아, 왜냐면 뜨거워.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글러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럼 이거 떼도 되는데 떼면 여기 수분 있잖아. 수분이 타고 올라가. 그럼 파마가 안 되겠지. 이거는 140으로? 예. 또 이거는 또 의자가 뒤로 누워집니다. 조심해. 그럼 좀 누워볼게요. 누워. 어떻게 놓을 그러면 이게 파마 말기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서 꺾는 거 이렇게. 그다음에 글러브를 닫아. 이 글러브가 중요하다. 아이롱펌은 글러브가 다 하는 거예요. 이제 이 수분이 다 날아갔다. 이 감이 오잖아요. 그러면은 요것만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. 맞죠? 이게 막 움직이면 안 돼. 를 그걸 이렇게. 말랐는데 어떻게 알아요? 알지? 이게 많이 하다 보면. 윤기가 나오죠. 윤기가 나오고, 윤기 이게 말랐잖아, 이렇게. 어디가요? 아니, 만져봐, 이렇게. 만져보거나. 이렇게 필요할 때또 그 높은 거 신고. 또 그게 자, 말이 이렇게 나. 해서, 이렇게. 누워 계시니 편하세요? 네. 된 거야. 파마가 됐잖아. 알죠? 네, 된 거야. 이거를 이렇게 해서. 주말 붙이기 아, 전까지는. 이게 된 거야, 이거. 여기를 넣고, 이렇게. 이마다. 확실히 그때 누르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잔머리까지 잡아서, 잔머리도 잡고, 일단 넣고, 이렇게. 응? 완전히 쉽고. 링거펌은 이 귀가 기준이어야 돼요. 이거를 이렇게 넘겨도 여기 안에가 지글거리는 게안 보이고, 이렇게, 이게 들어야 보이죠. 이게 덮이니까 또안 보이고. 때에 따라서 여기 밑에까지 말 건지, 여기만 말 건지. 이건 원장님은 다 말게요. 네. 여기 귀, 여기만 이렇게 해서 두피 보호제를 먼저 바르고 할게요. 얇게. 텐션을 주고. 이렇게. 이 약지가 중요해. 약지 텐션, 이거 텐션. 그래서 잡는 거 한 바퀴 반, 이렇게 누르는 거. 여기 잡고, 여기 잡고. 그 다음에, 얇게 뜨고,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말고. 나중에는 새끼를 밀고. 간격이나, 이게 좀, 예, 예쁘게 잘 됐죠. 이렇게 바르고, 꼼꼼하게. 민원사님 염색하셔야겠어요, 이제. 나도 해야 돼. 그죠. 난 관심 좀 가져줘. 내가 더 급해. 그죠. 이건 못하겠다, 그러면. 이렇게 해가지고, 됐습니다. 귀를 이렇게 반을 접고. 영상 여기 있거든. 여기 훨씬 살았어. 막말린 상태인데, 이렇게. 오늘 진짜 많이 살았거든요. 굉장히. 잘 살았어요, 굉장히. 많이 살았어, 진짜. 이게 빵 살았어. 머리를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무슨 뭐한 것처럼. 아, 내 저는, 실력이야. 저 인정해요, 인정해요? 인정합니다, 원장님. 나 원래 연습을 이렇게 아까 드러난 거. 아니 그냥 꼭 고데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응, 한 거죠. 여기는 링거로 여기는 좀 자글자글 한게 이렇게 링거로. 링거가 이렇게 된 거야, 이렇게. 그럼 원장님 얘기는 탑 부분은 얘로 하고 얘는 그 옆에는 옆에는 링걸로. 무조건 링거로 해야 돼. 이러면 나한테 오지. 샴푸 이렇게 해주지. 한 오일을 여기. 이렇게는 안 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죠. 이거 이렇게 해서, 웨이브의 각도가, 텐션이. 이렇게. 하루 지나면 들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뭐 앉아서 주무시던지.